이제 진도 나가죠. 화엄경 초발심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관련 자료 끝없이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대승불교가 정확히 지금 구현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아까도 까말라 실라 책 있죠? 그럼 티벳불교는 이렇게 하느냐? 안 해요. 왜 거기는 교학이 지금 이 이론이 아니라 중간학파 중에서도 귀류 논증파라고 그 달라이라마 속한 겔룩파 입장대로 하거든요. 거기선 참나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나 아는 리포체들도 많으시지만 국가적으로, 티벳 국가적으로 교학은 겔룩파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중간학파의 논리를 넘어가는 논리를 얘기하면 거기서도 이단 취급을 받아요. 예전에 그 어느 파가 참나 얘기했다가 아주 거의 그 탄압당한 적도 있어요. 그냥 모든 게 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참나라는 어떤 또 하나의 상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유시각파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이니 유식이니 하는 거는요, 이 책마저도 화엄경 프리집이에요. 화엄경이 더 본체인데, 화엄경은 참나론이란 말이에요. 일심론. 화엄경을 풀이하다 나온 책들이에요. 중간학파니 유식학파니 하는 것들은 후대에 그 작은 학파들이에요. 여기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먼저 나온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있고, 화엄경을 해석하다가, 유마경을 해석하다가, 법화경을 해석하다가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 반야경들을 해석하다가, 금강경과 같은 반야부계통 경전들을 해석하다가, 여러분 아는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 이제 반야부계통 경전이거든요. 이 반야부, 그 유마경, 화엄경 이런 경들이 더 먼저 나오고, 중간학파니 유식학파니는 후대에 그 자잘한 학파들이에요.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은 뭐라고요? 화엄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금강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유마경을 바로 보시고 법화경을 바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작업을 더 먼저 했어요. 이 유식 중간에 빠져서 보면요, 길을 잃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화엄경을 보면 길이 보여요. 신기하죠? 이게 이 경을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쓴건 경은 아니거든요. 론이지. 그래서 경을 먼저 보시면 길이 선명하다. 화엄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초발심. 아까 발심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보리심입니다. 승의의 최고로 뛰어난 보리심이에요. 요 보리심이 아까 사변제라고 그랬어요. 사 변, 변이 끝이죠. 제 변제까지 해서 끝입니다. 일의 사물의 끝, 사물의 궁극. 사물의 궁극의 실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뭔지 아세요? 사변제 그러면 사물의 근본 원리예요. 근본. 근본 원리는 시공을 초월한 원리입니다. 실상이. 제가 그 화엄경 번역할 때는 근본 실상으로도 번역했습니다. 이게 궁극 실상이란 뜻이거든요. 궁극의 실상. 궁극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시공 안에 있는 거는 궁극일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사물의 원형의 실상이 있어요.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종자가 본유종자. 본래부터 있는 종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업으로 지은 종자가 아니고 본래 참나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이 종자에서 우주가 나옵니다. 여기 육바라밀의 이치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육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행으로 파악하면 밖으로 나오면 오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한 생각 동하면 오온이 나와요. 한 생각 동하면 육군이 나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시공을 초월해 여러분이 아무리 명상에 들어가도 나올 때 육군이 나오지 칠군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때는 명상 들어갔다가 시공을 초월한 참나 세계 갔다 나왔더니 생각은 없고 감정 오감만 있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딱 칼같이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참나 안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이게 사변제예요. 사물의 궁극의 실상.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사물의 궁극의 실상을 승의의 보리심이라고도 또 부른다는 게 재밌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사물의 실상이 들어있는데 그게 양심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의의 보리심이 왜 어떻게 사물의 실상이 됩니까? 시공을 초월한 참나까지 가봤더니 거기 다른 진리가 있지 않고, 예, 보시 사랑하라. 계율,
남한테 죄짓지 마라. 인욕, 진실은 수용해라. 정진, 양심의 이 진리 구현에서 멈추지 마라. 선정, 늘 깨어 있어라. 반야, 항상 자명하게 판단하라. 요 여섯 가지를 원만히 갖춰야 승리의 보리심이다. 이거면 이거 하나를 알아내는데 지금 못 알아내가지고 2000년간 불교가 헤매고 있어. 이 중에 고요함만 취해서 열반에 들어가겠다 하는 파가 있고, 이 중에 선정과 반야만 주로 해가지고 나는 늘 고요하되 깨어있기만 하면 아공 복공까지만 알아도 난 살만할 것 같다. 육바람을 다 몰라도 난 살 수 있을 것 같다. 견성 도인들이 나오고, 중간학파 그냥 다 공이다. 공만 있지 우주에 무슨 뭘 세우지 마라. 그렇죠? 여기 수많은 학파들이 부분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논의한 걸로 의하면 일지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불교 학파가 왜 저 승리의 보리심 하나를 설명 못 하느냐? 일지 보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학파에 일지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일지 보살이 정확하게 자기 본 얘기를 했다면 사물의 궁극실상이 나와야죠. 왜? 일지 보살이 보는 경계가 저 진여 그 자체거든요. 오직 일지는 진여만 봐요. 이 진여. 그래서 이 진여의 구현밖에 신경 안 써요. 이 진여를 온전히 구현할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3세, 시방 3세, 공간적으로는 상하, 사방 팔방, 상하 사방 팔방에서 시방, 상하 팔방, 과거 현재 미래 3세, 이 안에 있는 일체 중생들, 일체의 중생들을, 시방 3세 일체 중생들을 모두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시방 모든 중생들 안에서 육바라밀의 진리가 구현되게 돕는 존재가 되지 않은 게 늘 자각몽으로 꿈을 깨도 안 돼요. 왜? 현상계 안에 중생을 도와야 되니까 꿈을 깨도 안 되고, 이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 안에서 꿈과 같은 요 세계 안에서 살아가되 늘 승리의 보리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꿈이 아니고 자각몽이죠. 자각몽이 보살도입니다. 자, 몽, 꿈이죠. 이 현상계. 자각은요, 절대계. 승리의 보리심을 늘 알아차리고 있으니 자각했죠. 한쪽으로는 자각이죠. 보리. 한쪽으로는 꿈세계를 살죠. 중생으로 살타. 지금 여러분, 이 세계가 꿈이에요. 꿈인 줄 아시겠어요? 꿈인 줄 알면 일단 정의 쌍운을 얻습니다. 깊은 선정에서 참나랑 하나가 되고 참나 자리에서 일체를, 이게 꿈이다 아공. 근데 내가 만든 꿈이다 법공까지 가져야 돼요. 내가 만든 꿈이고 꿈속에 나도 이 꿈도 다 공하다까지, 안팎이 공하다까지 가야 제대로 법공이에요. 처음에 아 나라는 이게 그냥 꿈이구나, 그냥 이게 탐진치의 무상한 세계구나, 난 거기서 깼구나, 벗어났구나, 이 정도만 알면 아공밖에 몰라요. 탐진치 속에 살던 그게 내가 실체가 아니구나, 꿈속에 내가 실제 내가 아니구나 하는 정도 아공밖에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좀 더 꿈속에서 깨어서 둘러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오케이, 그럼 내가 꿈을 바꿀 수 있겠네. 이게 법공입니다. 이거 꿈 내가 만들었는데? 이 현상계 지금 내 의식이 만드는데? 그럼 내가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꿈처럼은 안 바뀌어요. 꿈처럼, 꿈에서는요, 요 펜이 저기 있었으면 하면 또 저희 가 있고 합니다. 꿈에서는. 현실에서는요, 여러분이 선수 날라야 돼요. 근데 이걸 한다. 그럼 이제 신통이 생겨요. 꿈속에서 더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제 신통 얻은 사람들은 이제 이 짓을 합니다. 이 짓을 뭐, 오병이어 사건 다 신통이잖아요. 꿈속에 꿈인 줄 안 사람들이 꿈속에서 조작하는 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신통이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꿈인 줄 아느냐가 중요해요. 법공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통 없어도 아공 법공의 지혜 갖고 있으면 그게 신통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중생하고 다르게 살아요. 다른 중생은 지금 꿈속에 꿈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카르마대로 무의식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려버린 거예요. 자각몽 상태. 아공 법공까지 꿰뚫어보고 자각몽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신통으로 해서 이거 여기다 옮기면 뭐합니까?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이 꿈속의 세계가 나아질 일이 없거든요. 이 악몽이 길몽으로 바뀌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다 길몽보다 더 좋은 자각몽의 상태. 즉 자각몽은 정토를 말합니다. 정토. 이게 최고 길몽이죠.
여러분 흔히 악몽이니 길몽이니 하는 건 육도죠. 여기는 사막도. 지옥 축생 악이 태어나면 그 세계의 꿈을 꾸고 있으면 악몽이고, 예, 수라 천인 꿈을 꾸면 삼선도라고 해서 이쪽이면 그래도 길몽이에요. 길몽 쪽이에요. 꿈속에서. 여러분 꿈도 그냥 행복한 욕망이 막 이루어지고 뭐 이런 정도 꿈이고, 이쪽은요 계속 고통받는 꿈 쪽입니다. 근데 진짜 최고의 꿈은 뭐예요? 꿈에서 꿈인 줄 알고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토예요. 그래서 정토는 육도에 안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요 세계로 설명이 안 돼요. 시공 인과 이원성 있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그 탐진체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불국토, 천국을 건설하는 게 보살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절대로 꿈속을 안 떠나요. 왜? 자각몽의 세계, 정토의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보리심의 명령이, 이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보리심이 명령을 해요. 내 안에서. 보리심이 명령을 해요. 여기서 지금 빨리 육바라밀을 구현하라고. 온 우주에 육바라밀을 구현하라고. 영양도 안 되는데 안에서 계속 명령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육바라밀은 연가시다. 여러분 뇌를 조종합니다. 일지보살부터는요, 연가시가 뇌까지 침투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래는요, 뇌까지 침투는 안 한 정도예요. 견딜만해요. 참을만해요, 육바라밀을. 근데 저기 일지부터는 뇌까지 당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연가시 당한 곤충들이 물가로 가듯이 계속 육바라밀 더 자명한 데로 가 있고, 찜찜한 데를 못 견뎌요. 더 자명한 쪽으로 계속 가 있고, 육바라밀 안 하고 못 견뎌요. 누가 와서 시비를 붙어도 막 화내다가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육바라밀이 통하면요, 정말 나를 열받게 해서 화나게 하잖아요. 화가 막 나다가 측은지심이 나버려요. 막 하다가 훈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미치겠어. 더 싸울 그 원동력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한참 더 세게 나가줘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과 역지사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황당한 상황에서 이런 일 자꾸 겪으면 더 싸우기 힘들어져요. 왜냐, 내가 싸우다 분명히 내 마음이 식을 걸 알아요. 저 사람하고 신랄한 욕을 하고 이 다음에 더 센 욕을 날려야 할 순간에 짠해져 버리면 이게 다 날아가거든요. 이런 짓을 계속 겪어보세요. 진짜로 그러나 안 그러나. 내 안에서 보리심이 자꾸 발동하면 여러분이 뭘 하다가 못 해요. 양껏 못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해요. 그런데 점점 더 내 안에서 보리심이 확고히 자리 잡아버렸다 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격이 달라져요. 그때 가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좀 달라졌다는 걸 알 거예요. 저 사람 인격이 좀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이 주로 우기셔도 상대방이 달라진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막 이런 불쾌감. 그러니까 뭔가 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바뀌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게 딱 사라지는 게 일지 이상은 가면요. 육바람의 감각이 탁월해집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보리심이 발동한 것뿐이에요. 보리심이 발동해버리면 아무리 기질이 문제가 많고 남들한테 막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발동해버리면 조폭도 육바라밀이 자꾸 발동해버리면 못하죠. 손 봐줘야겠다. 근데 진짜 그냥 손이나 봐주지 더 어떻게 뭘 하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내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육바라밀이 발동하니까 보세요. 쟤 진짜 오늘 내 저거 혼내놔야겠다 해도 상대방 입장이 딱 되면요. 상대방 부모 마음까지 느껴져요. 아, 그럼 이게 더 뭐라고 하기가 애매해. 애가 오늘 맞고 집에 들어가면 그 가족이 걱정할 텐데까지 막 자꾸 생각이 난. 영가씨가 뇌를 조종하니까 자꾸 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더 하려다가 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해요. 하는데 중생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는데 자기 탐진치를 해보는데 하다가 맛이 안 나는 거 이제 예전같이 그렇게 맛이 안 나는 여러분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맛을 잘 모르면 이제 안 땡기잖아요. 이게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탐진치의 맛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전한데 문제는 육바라밀이 발동할 때 맛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이 발동 안 하면 또 예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육바라밀이 안 보는 줄 알고 싹 해보는데 귀신같이 또 육바라밀이 오호 하고 이렇게 찜찜하지 않냐라고 또 말을 걸어옵니다.
이런 짓들이 일어나는 게 일지예요. 그래서 일지 이상을 가면 여러분이 안심해도 돼. 그 사람이 일지 보살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 평소 기질이 이상하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주 뻘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짓기 힘들어져요. 일지 이상이 가면. 그래도 중생들은 또 마음을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지 이상이 가면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우주적으로 이 사람 끝났다 하고 화엄경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이 중생 하나 인생 끝났다. 탐진치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지 이제 끝났다. 이제 너 안에서 승리의 보리심이 이제 컨트롤 해버린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는 내 안에 성령이 사십니다 하는 성화가 돼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일주보살 그 정의 쌍운 정도는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돈다 하는 건 기독교의 칭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정도예요. 성령 받은 정도고 요거는 칭의가 아니고 다음 단계인 뭐죠? 성화. 거룩해지는 성령의 뜻대로 내 혼을 경영, 혼 경영하는 공부가 혼을 경영하고 정화하는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나온 성과예요. 즉 내 안에 참나 있는 거 아는 정도로는 칭의밖에 안 돼요. 기독교랑 되게 비슷합니다. 칭의면 공부 끝났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 내정자다. 우리가 성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지금 팽배하죠.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도노 돈수파에 가깝습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 도노 점수파에 가깝습니다. 아니다. 성화해서 실제로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털어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성화 이론이죠. 그 성화가 이루어진 완벽히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지가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부터 사실은 불교에서 열애의 자녀로 정식 열애의 자녀로 쳐져요. 재밌는 거는 불교에서도 정의 쌍수만 얻어서 일주만 돼도 열애 자녀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비슷하죠. 칭의만 돼도 하나님 자녀는 돼요. 그런데 더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 간에 만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불교도 비슷한 게 선불교는 여기까지만 가고 나는 성불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대승의 그 위대한 경전들은 일지는 가야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열애 자녀다라고 쳐줍니다. 기독교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공부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똑같은데. 인간 혼이요,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근본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대승기신론,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거라 설명은 안 드리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어요. 법신을 증득한 발심, 이게 증발심이라고 했는데, 이거 발심입니다. 승의의 보리심이 발심한 거예요. 승의의 보리심이 발동한 거를 법신을 제대로 증득한 발심이라고 해서 증발심이라고도 불러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증발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증발심은 언제부터냐? 일지부터다. 대승기신론에서도 일주는요 법신을 부분만 봤다고 절대 안 쳐줍니다. 언제 법신을 제대로 봐요? 즉 우리의 진열을 언제 제대로 봐요? 일지보살 때요. 그래서 일지의 이름이 정심지예요. 마음이 청정해졌다고 정심지인데 다른 이름이 환희지죠. 환희지. 승의의 보리심을 보고 기쁘다고 해서 환희지. 자, 이 보살이 십지보살, 보살 구경지, 보살 궁극의 경지, 십지까지 가기까지 어떤 경계를 증득하는가? 지금 이게요. 지금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아까 얘기랑 이어져요. 일지 전에는 밑에 있죠. 육아사에, 소연사에 일지 전에는 뭘 닦았죠? 어떤 경계를 가지고 공부했죠? 선정의 대상인 무분별 영상과 입바사나 지혜 공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을 가지고 참나를 닦다가 일지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변제, 진여 자체가 대상이 된다. 이제 가림 없이 진여를 그대로 보게 됐기 때문에 구공의 진여, 승리의 보리심이 그대로 유가사, 즉 요가 마스터의 요가승의 공부 대상이 된다 그랬죠? 대승기신론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지는 어떤 경계를 가지고 십지까지 공부해 가는가? 이른바 진여이다. 진여 하나만 본다. 일지 전에는요. 일지 전에는 진여에 대한 에고의 입장에서의 이해와 에고의 노력이 있었죠. 이 진여를 이해하고자 하는 에고의 노력과 에고 수준의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이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진여를 그냥 그대로 들여다본다. 그래서 전식이 그때 말씀드렸죠. 에고를 상징한다고요.
전식의 의지에 경계가 있다는 것은 주관에 의해서 객관이 있으니 즉 주객의 노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주객이 서가지고 우리가 진열을 에고의 입장에서 에고가 대상으로 삼는 어떤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에고의 입장에서 이해했다면 이제는 주객을 세울 필요도 없이 뭐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경계가 없이 이제 자 아공으로 주관을 초월했고 법공으로 객관을 초월했으니 내외가 다 공하니까 뭐만 남아요? 진여만 남았다. 그래서 아까 진여를 여기 진여의 공을 뭐라고 그랬죠? 공공. 자, 이 공공은요 아공도 법공도 다 공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 주관을 초월했고 법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객관을 초월했고. 사실 법공 안에는 주객의 초월이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아공과 법공으로 나눠서 얘기할 때는 아공이 주관 쪽이고 법공이 객관 쪽이죠. 자아도 공하고 존재도 공하다. 타자도 공하다. 다 공하다. 그러니까 그 공한 것도 공하다. 진짜 진여는 그러니까 이 공공에는요 주객의 흔적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고와 에고의 어떤 대상인 타자성이 다 날아가고 이원성이 다 날아가고 순수하게 진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여를 자명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세요. 아공 법공 단계에서는요 진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여를 자명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해해요. 분명히 진여는 체험은 해요. 공적경제를 체험하니까. 체험은 하는데 뭐 체험한 거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에고의 주관과 에고의 그 뭐죠? 대상으로서 지금 에고의 주관에 걸맞는 대상으로서 자꾸 참나가 정립돼요. 그러니까 진여가 에고에 의해서 왜곡돼서 정립된다는 거죠. 에고가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따라 진여가 왜곡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참나에는 선악이 없다로도 보이고 참나는 본래 텅 비어 있는 거다라는 것만 강조돼서도 보이고 참나는 어떤 경우에 열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공 측면에서 본 참나, 법공에서 본 참나 다 달리 보여요. 이 얘기는 주객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원성이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았다고요? 진여만. 이게 일지보살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진여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이해로 접근하다가 공공의 단계에 가면요, 구공의 단계에 가면 자명하게 참나가 의심 없이 선명히 보이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증득한 건 경계가 없고 오직 진여의 지혜만 그 경계로 일지부터는 경계로 삼으니 그래서 그때부터는 법신이라고 부른다. 진리를 온전히 갖춘 몸이라고 법신이라고 부른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그 요가 당름 그 유식학파에서 나눈 네 가지 그 요가 수행자의 경계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좀 추가로 더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지보살에 얻는 참나는요 완벽한 참나입니다. 그래서 열애랑 같아지는 거예요. 열애도 그거밖에 더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얻었지 다른 거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일지는 그전에 견성자 아라한들이 얻는 그런 참나랑은 레벨이 다르다. 실제로 레벨이 다르죠. 일지와 일주의 차이는 엄청나다. 일지와 아라한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걸 좀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9번 갈게요. 법계는 궁극의 허공과 같으니 이 얘기는요 보세요. 법계라는 게 뭡니까? 삼세, 시방, 뭐 일체 중생이 법계죠. 이 법계, 자 법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만 가지고 여러분 바로 아실 수는 없어요. 사실 법계는요 보세요. 참나도 법계예요. 절대 세계로서의 참, 출세간 법계. 이 법계는요. 세간의 법계. 다 해서 법계. 그런데 이제 문맥에 따라 이 법계가 절대계를 의미할 때도 있고 세간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법계는 궁극의 허공과 같으니라고 하니까 앞에 법계를 저는 현상계로 푼 거예요.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은 결국 텅 빈 공과 같으니 왜? 마음법은 본래 참나에서 나왔으니까요. 시간, 공간, 이원성, 인과성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참나로부터. 시공도 없고 나아남도 없는 세계에서 나왔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계, 지금 오온이 작동하는 이 법계는 사실 궁극의 허공이랑 똑같다. 본래 텅 비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법계 안에 있는 일체의 세간에 모든 부처님과 같은 진리로 모두 가서 방문해야 한다. 갑자기 방문 판매 느낌으로 확 하죠.
갑자기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법계, 여러분, 법계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오온도 어렵잖아요, 말이. 오온 해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저희 강의 때는 생각, 감정, 오감이 오온입니다. 오온 말이 좀안 쓰는 말들이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 바꾸자고요. 내가 경험하는 생각, 내가 경험하는 감정, 내가 경험하는 오감 빼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해도 생각이에요. 에고도 생각이에요. 뭔 생각이냐면 남하고 다른 내가 고정불변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에고는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 빼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우린 경험하고 있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텅빈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나 상태 선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혜로 자꾸 관찰해 보다 보면 알수 있어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나 상태 일단 들어가시면 이 우주가요 확 수축돼 가지고 내 참나보다 약해집니다. 내 참나가 강해지면 우주가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빤히 바라봐집니다. 근데 뭐가 뭐냐?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게 실감나게 이렇게 수축돼서 느껴져요. 그럼 생각, 감정, 오감. 요놈이 내 우주 전부고 이거밖에 없구나 해서 명상이 깊어지면 생각, 감정, 오감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주에 나 혼자 있다고밖에 못 느껴요.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었다 나오시면 내가 신이 됐다느니 내가 우주였다느니 막 우주랑 합일이 됐다느니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에 능통해지셔야 돼요. 정해상수의 달인들은요. 저기 선불교의 견성자들은 이거 달인입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우주를 딱 수축해 가지고 시방 3세가 내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건 기본으로 알아요. 요 짓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알고 가는 게 문제지. 이건 되게 잘 알아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알아 연구해요. 육바라밀을 연구 안 하니까. 부러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아,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가면 저처럼 이렇게까지 막목 쉬어가면서 떠들 필요가 없거든요. 목 쉬면 멈추고 목 좋으면 말하면 되는데 제저 같은 짓은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저거 저 집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불교도인들이 왜 대승의 적이냐면 대승 보살들이 활동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오, 저 지랄을 하고 있지? 중국 논어에도요. 중국 경전 논어에도 일주보살 정도 된 중국의 도교 도인들이 공자님이 중생과로 돌아다니까 아서라 아서라 멈춰라 안될거 하면서 왜그 난리를 치느냐 공자여 하고 그러니까 보살을 이해 못해요. 안에서 그렇게까지 양심이 타오르진 않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남 도와주다가도 또 자기가 또 마음이 변하면 그냥 또 가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일체가 공한데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기 싫으면 마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게 돼요? 자녀를 돕다가 마음 이 또한 내 참나의 작용일 뿐하고 자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깊이 이렇게 안식에 취하고 이렇게 이거 안 되실걸요? 힘들어도 나밖에 없으면 내가 일어나야 되고 힘들어도 내가 챙겨줘야 돼. 애한테 나밖에 없으면 또 내가 걔 살려주려고 움직여야 되죠. 이게 보살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살들은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지 졸리면 자고 이렇게 못 합니다. 안 졸려도 자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졸려도 안 자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이게 자명하면 하고 자명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이 보살도까지 알기가 인간 중생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업장을 또 닦아야 돼요. 참그 깝깝합니다. 그래도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으면 더 깝깝하잖아요. 닦으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길을 찾아가는데 너무 하늘이 도와주시는 게 하늘이 돕는 게 여러분 에고의 힘으로 업장 지우라면 못 지워요. 쌓기는 잘 쌓아도 지우라면 또못 지우. 망가뜨리는 건 되게 잘하는데 그렇죠? 남한테 뭐 욕할 때는 잘해도 또그 수습하라면 또 못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고 상대방 마음이 어떻게 상했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면 정액상수를 하면 닦으면요 정액상수만 얻어도 양심을 하려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문제는 거기서 양심으로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정액상수는 대단합니다. 왜? 육바라밀의 핵심이 정액이거든요. 선정지혜가 핵심이에요. 뭐든지 선정지혜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보시도 엉망으로 하고요. 지계도 엉망으로 해요. 선정과 지혜가 없으면 참지 말아야 할 거, 지혜가 없으니까 참지 말아야 할걸 참고, 참아야 할걸또못 참고, 이런 거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바탕이 돼야 모든 덕목이 완성되기 때문에 먼저 선정과 지혜를 얻으시는 거예요. 초견성 때. 그다음 일지견성 때 원만하게 진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뭘 봅니까? 일체 만법이 텅 빈 허공과 둘이 아니다 하는 걸 보고 자, 일체 만법이 사실은 허공, 참나, 보리심의 작용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체 만법이 시방 3세의 모든 중생이 내 참나의 작용인데 여러분이 방관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담당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도고 군자입니다. 사변제, 사물의 궁극실상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 우주에 드러나요.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보살, 일지보살만 되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생겨버려요. 일주 때는 놀러 다니다가 일지 되면 갑자기 어깨에 짐이 이 정도 올라갑니다. 놀러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까지만 하세요. 일지 가지만. 일지는 영가시가 4까지 침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유가 사라져요. 일주까지는 어우 뭐 부처님 말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니까 살만합니다. 근데 일지가 되면 아 이게 들려요. 미치겠는 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라도 알아요. 왜 실수가 이게 왜 실수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이 짓을 계속 하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실수가 아닌가 하고 또 해봐요. 다 이러지 않을까 하고 또 해보고. 이게 또 참나의 주인공의 명령 아닐까 해보고 이제 아둔할 때는 주인공 핑계대고도 해보고 막 해봐요. 근데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게 성화가 되는 이유예요. 성령이랑 함께 살다가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안 끊어지다 보면 그 상태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노력, 혼자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안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가 보다, 이게 유리한가 보다 해서 움직이다가 빨리 성화하고 싶은 마음에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참 성령이랑 친해져 버리고 하면 이제 자다가도 카톡 오고 성령이 자꾸 카톡을 보내요. 이제 괜히 친해졌다. 이거 이제 지울 수도 없잖아요. 끊으면 들킬 것 같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게 여러분 점점 이게 처음에는 내가 친한 자고 막 이렇게 성령님 막 이렇게 막 보내고 하다가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자고 있는데 찜찜하지 않냐 뭐 이런 뭐지 그래서 아 그러면 또 그 애들 좀 봐줘야겠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내 삶이 이렇게 개인 사생활이 자꾸 이렇게 공생활로 바뀝니다. 일지부터는 우주적인 존재예요. 공생애를 사는 분이에요. 일지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일지는 취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라. 사장님한테 계속 카톡이 옵니다. 무섭죠? 안 주무셔요, 사장님이. 24시간 깨어 계신 분이라. 안타깝게도 주무실 때가 좀 있어야 좋은데 안 주무시고 계속 보내는 사장님 밑에서 회장님 밑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저 부처님, 예수님 같은 아미타불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이제 비로자나불 하나님은 사실은 회장님급이죠. 문제는 회장님이 여러분 방 안에 CCTV를 다 달아놓고 보고 있다는 거. 계속 카톡을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일주 정도가 딱 좋아요. 자유자재 막 허허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막 이렇게 호통 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일지 되면 다 날아가요. 자기가 죽겠어요. 어허, 100년도 못 샀는데 3세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죠. 이런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닌 줄 아는 거를 법계가 본래 호응인 줄 아니 법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진리를 안 펴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진리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 입장에선 지금. 나는 확실히 알잖아요, 진리를.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말 안 하면은 내가 진리를 막는 책임이 나한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다른 보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진다. 이건 지금 내가 안 하면 누가 못 한다 이런 느낌이 와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보살이 일지보살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자기밖에 없는 거고 다른 일지보살이 있어도 책임감은요 막중합니다. 이거 내가 안 하면 우주적 일에 하자가 나요. 이런 정도 책임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체의 모든 세간에 법계 안에 있는 모든 세간에
부처님과 같은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진리 뭐겠어요?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 이 승희의 보리심을 가지고 모든 법계에 가서 여러분은 방문해 가지고 방문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와, 잘못 걸렸다. 여기 잘못 입사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막 우주적으로 시키는 그런. 그런데 이렇게 발심하여 퇴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뒤로 안 물러나야 돼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산다 하고. 이게 흔쾌히 선언이 돼요. 왜? 여러분의 뇌는 영가시에게 먹혔으니까. 지가 좋은 줄 알고, 와, 에고도 막 지가 좋은 줄 알고 막 해요. 사실 보리심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에고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에고도 많이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에고도 이제 조금씩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설득이 안 되면요 퇴전하죠. 근데 일찍까지 올 정도면 이미 에고가 엄청나게 설득이 된 거예요. 참나랑 오래 지내다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걸 어기면 큰일 나는구나. 자, 에고 설득하는 법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강의하다 여기 오면은 발끝에 힘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딱 잡아요. 왜 안 떨어지려고. 제 에고가 이걸 거부할까요? 중력의 법칙을 에고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중력의 법칙 못 받아들여. 에고가 그러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육바라밀의 법칙을 어길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니까 에고가 납득하고 수용하게 돼요. 저거 어기면 나중에 뒤처리하는데 뒷감당하는데 훨씬 고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자기도 살려면 육바라밀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퇴전하지 않게 돼요. 왜? 여러분 솔직히 지금 와 온 우주 중생을 다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구제할 생각 하시면 지금 여러분 입장 생각하면 깝깝할 수 있죠. 그걸 왜 내가 다 해야 돼? 보리심이 그걸 원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편으로 부러워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 뭐 딱히 그렇게 재밌는 거 없으시죠? 이분들은 재밌는 걸 찾은 분들입니다. 온 우주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생겼어요. 딱히 할 일 없던 입장에서는 진짜 부러운 경우. 취업했다는 게 부럽죠. 집에서 오래 놀다 보면 부러운데 우리가 실제로 현상계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다 살아도 인생이 꼭 이런 게 아닐 텐데 라고 회의감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인데 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것도 우주적인 명령으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명령해줬으면 좀 좋겠다 싶을 때 없으세요? 아, 뭐 할지 모르고 막연하고 인생이 진짜 불안하고 답이 안 나올 때는요 제발 하느님이 좀 나오셔서 성경에 뭐 유명한 인물들처럼 하느님 만나가지고 딱 너는 뭐 해라 이 말 좀 들으면 인생이 좀 선명해질 텐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제 그런 문제에서 해방됐다. 우주가 다이렉트로 내면에서 끝없이 육바라밀로 인도해 가요. 자명, 더 자명, 덜 찜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더 어디로 이제 일지보살은 향해 가요? 더, 자, 덜, 찜. 더 자면 덜 찜찜하다가 아닙니다. 더 자명한 쪽으로, 덜 찜찜한 쪽으로. 외워두세요. 더 자, 덜 찜. 100% 자명한 건 없거든요. 현상계에서. 계속 더 자명한 대로 가 있어요. 뭐 덜 찜찜한 대로 가 있어요. 여러분, 에고의 세계에서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저걸 해줘요. 여기 왜 긁고 계세요? 더 자명하니까. 간질간질하니까 긁어야 시원할 것 같아서 긁으셨잖아요. 이건 자동으로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보리심이 자동으로 여러분을 더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쪽으로 마음을 쓰게 합니다. 점점 하늘하고 하나가 돼가면 저런 경지가 일어나요. 군자, 보살, 사도 똑같아요. 그건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취업하신 분들이 우주에. 그 문명 따라 이름만 달라요. 그 이름만 달라요. 사도 누구, 보살 누구. 그 하늘에서는 똑같아요. 너 지금 어디로 가? 이번에 윤회, 저기 이스라엘로 가. 그럼 이거 명찰 바꿔, 사도로 바꿔. 그래서 사도하고 가는 거. 서양으로 가, 사도로 바꿔. 이번에 어디 가요? 저기 중국가, 불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보살로 바꿔. 군자로 가서 테러당해. 그럼 이제 이번에 나 조선으로 가 그러면 군자로 바꿔야 돼. 보살 달고 가면 테러당해, 조선에서. 모르는 사람은 또 테러하죠. 다른 줄 알고. 똑같아요. 레벨이 똑같아요. 의식의 영성의 단계가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다른 종교인이 언어만 바꿔서 들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간에 모든 부처님이라는 게 참 이게 화엄도리가 좀 한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보세요. 아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모든 세간을 다 방문해요. 이게 화엄도리입니다. 여러분 현상계 어느 한 군데만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우주 모든 곳을 방문해야지. 왜? 아니 승리의 보리심이 안 들어간 곳이 있겠어요 우주에? 승리의 보리심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 가가지고요 지도해 줘야 돼요. 이게 저 회장님의 뜻입니다. 우리 보리심 들어가는데 다 가서 AS 해줘. 그러면 여러분 사원이 뭐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들어갔나요? 온 우주. 언제쯤이요? 과거, 현재, 미래. 누구한테요? 온 중생. 다 방문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 책임이 여러분한테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죠. 시공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초발신 보살은 현상계를 대함에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법공의 진리에 입각하여 일체의 시간, 공간, 일체 중생을 오직 참나의 나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지보살 안에서는 지금 이런 진리가 어떻게 소화되느냐. 자, 법공의 진리를 얻었으니까 시공 모든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닌 줄 알아요.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요. 두 번째, 구공의 진리에 입각해서 오직 참나의 진리인 육바라밀를 드러낼 뿐입니다. 온 우주에 육바라밀를 드러내야 돼요. 어느 한 곳에 드러내서 양에 안 찹니다. 육바라밀은. 그래서 한 찰나가 영원이고 내 마음이 온 우주며 자신이 바로 일체 중생이니 초발신 보살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구현할 뿐입니다. 마음이 좀 위안이 되시죠? 제가 약간 위안되라고. 자, 화엄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 회장님한테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고요. 회장님, 온 우주 3세의 모든 중생한테 가서 구제하라 그랬죠? 3세가 찰나요? 3세가 지금이요? 온 우주가 여기요? 내 마음이요? 온 중생이 사실은 나니까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서 육바라밀 자랄랍니다 라고 둘러칠 수 있냐고요. 이게 화엄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같은 얘기예요. 내가 내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만 해도 다 들어있어요. 이 말에 사실은. 어디가 더 강조점 되느냐지 똑같아요.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제 우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제 우주는 꿈에서 못 깨어나는 사람들로 꽉 차있는 우주가 돼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저만 깨어있으면 양에 찰까요? 제 우주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데. 그냥 밀고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주에 제가 그냥 밀고 들어와 있죠 지금. 막 듣기 싫은데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막 소리 내고 시각적으로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우주 안에서 불국토를 건설하겠다, 내 마음만 바로잡아서 내 마음에서 불국토를 세우겠다 하시려면 여러분은 별 수 없이 모든 인류 우주를 다 견성시켜 놔야 됩니다. 보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주에 불국토가 충만해지게 되거든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관점만 바꿔서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우주 하나 잘 다스려도 된다. 또 반대로 그 얘기는 결국엔 온 우주를 시방 3세를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소리다. 같은 소리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결국 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육바라밀를 구현할 뿐이며 동시에 한 찰나의 온 우주에서 무량한 중세를 또 모두 구제한다. 즉 내 우주만 구제한 것 같죠? 자 보세요. 자 내가 내 우주만 구제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우주 안에서 육바라밀을 성실히 펼칠 때마다 여러분한테 영향이 안 갈까요? 한 찰나에 여러분한테 영향이 가고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영향이 가면 또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인한테 하면 온 우주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싫어도 제가 싫어도 여기서 육바라밀을 해버리면 안드로메다 저편까지 영향이 가요. 안드로메다 저 짝에 육바라밀을 하는 놈이 있는 우주에 사는 중생이 돼. 그럼 벌써 말이 달라요. 저 육바라밀을 하는 중생이 우리 우주에는 없는데요. 왜 없어? 안드로메다 저 짝에 한 명 있어. 벌써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업보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못해 이렇게 되는데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좀 면피가 되잖아요. 우주에 한 놈만 있어도 다 같이 말리는 거죠. 왜 한 명 되는데 왜 되는 사람 있는데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는 카르마가 계속 바뀐다고요. 지금 내 하나가 마음을 내므로 우주 전체가 밝아지는 이 도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미미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치상 있는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은요 그런 부분까지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나 하나의 우주가 다 비추고 있고 내가 또 온 우주에 비춰지고 있다. 내가 여기서 육바라밀 마음 하나 딱 먹는 순간 온 우주에 영향이 간다. 제가 육바라밀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되고 제 뒤는 자르죠. 여기서부터 이쪽 은하계 저자까지 다 육바라밀을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돼요. 앞에 있는 중생. 내 뒤로는요. 육바라밀을 하는 사람, 육바라밀을 하는 보살 뒤에 있는 중생. 요 위로는요. 위쪽에 있는 은하 다 통틀어서 위에 있는 존재. 저 때문에 온 우주, 시방 우주 중생이 다 바뀝니다. 위상이 바뀌어요. 재밌죠? 이 화엄도리가 혼자 노는데 최고입니다. 이걸로 무장된 분은요. 여러분 못 당해요. 화엄도리로 무장한 분은 사실 말 걸면 손해입니다. 자유자재하니까. 근데 막 그게 마음대로 지르는 게 아니에요. 선문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딱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작용이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즉 우리가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4차원 시공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 우리가 볼 때는 광활한 이 우주도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침투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에 우리한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참나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참나가 영향을 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곳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육바라밀을 보리심을 참나를 대신해서 현상계에서 구현하겠다는 참나의 대리인이에요. 이게 사도라는 거고 이게 분자라는 거고 중생의 대표인 보살이라는 보살이 되시는 순간 여러분 아라한하고도 견성자하고도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일지보살부터 5분만 쉬고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제가 아까 너무 여유 부렸네요. 그래서